간단히 드시면 되고요. 여기 이쪽에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요인이나 100% 가는 버스표는 어디서 사시냐면, 네. 가시면 저쪽 끝에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시죠. 왼쪽으로.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예약을 하시면 예약번호 알려주시면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사셔서 한국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보통 요인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셔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깥쪽인데, 바깥쪽 보시면 이제 고속버스 타는 곳이에요. 걔는 텐진, 텐진 가는 데 있고, 다자휴, 하카타요, 네, 다 있습니다. 보통 요인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요인 이렇게 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봐요. 이쪽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 예약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을 안 눌러가지고 예약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비수기라서 저희가 도착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버스 타는 3번으로 해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복으로 해서 만 얼마인데 8,200원에 욕마이 티켓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싸게 해서 왕복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유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4년마다 왔는데 확실히 공기가 좋아요. 뭔가 앞에 그 아줌마가 있는데 일본 아줌마들 떠들어요. 소근소근 떠드네요. 역시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좀 흐린 날이고요. 날씨는 한국 서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과 비슷하고 약간 1도 2도 정도 따뜻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는 전반적으로는 봄 여름 걸 그 기간은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장마 기간도 그렇고. 이제 두 정거 정도 지나고, 두 정거장 정도 지나고,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직행, 유인을 달립니다. 유인 가는 길은 나무가 숲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숲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유인이 외곽에 있어서 가는 내내 녹색이 많아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